정부의 일상회복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축제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곰취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비대면에서 대면 행사로 바뀐 다양한 축제 현장을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곰취 떡매치기가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힘껏 내려치지만 떡매가 반죽을 빗나갑니다. 아이들은 처음 도전해보는 체험이라 서툴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리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바뀐 양구 곰취축제 현장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축제 같은 건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축제도 가고 이렇게 노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장 한편에서는 곰취나무를 채취해볼 수 있는 행사장도 마련됐습니다. 알싸한 곰취나무를 삼겹살에 싸먹는 시식도 인기 만점입니다. 모처럼만에 찾은 관광객들로 지역 상인과 농민들은 웃음꽃이 핍니다. 글쎄 한 3년 동안 뭐 이제 행사를 못했으니까 좀 다들 막 힘들어하셨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활기도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좋네요. 춘천의 대표적 축제인 인형극제에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제 뒤로는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객석이 꽉 차 서 있는 관객들도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행사의 모든 인원 제한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함성을 지르며 다양한 행사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나왔고 이제 날씨도 풀리고 마스크도 해제돼서 애기들도 너무 이제 뛰어놀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천 산나물 축제 등 강원도 대표 축제들도 잇따라 대면 행사로 바뀌면서 관광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